안녕하세요. 둘이서 전 세계를 여행 중인 잽송 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어제 댓글로 받아보셨다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책을 구경했어요. 바로 저희의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실물을 본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 우리 책이 진짜 나오긴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책의 제목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오늘도 행복하니까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거의 외우셨겠지만 저희 이책 제목을 지인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많이들 하시는 말이 책 제목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책 제목을 보면 조금 긴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저희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 사진에 대해서는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사진은 정말 저희도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사진이. 그런데 처음에 표지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전에 영상으로도 나왔지만 정말 표지 사진에 쓸 사진이 없는 거예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 어떡하지? 표지에 아예 사진을 빼야 되나 하던 찰나에 마지막으로 외장하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이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저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둘의 행복함이 바로 전해져 오는 거예요. 저, 물론 저지만. 과거의 저로부터 제가 힐링받는 기분이 들어서, 아, 이 기분을 독자분들도 책을 딱볼때 느꼈으면 좋겠다. 이 행복감이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나 보이지 않나요? 가자! 그래서, 네, 이 사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건 저희 4년 전에 뉴질랜드 에서 첫 캠핑을 갔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여기 뒤에 보면 배낭에 텐트랑 막 매트리스도 있고 처음으로 캠핑 간다고 정말 신나서 이 산에 갔는데 너무 눈이 많아서 차마 가지 못하고 이 중턱에서 다시 내려온 사진입니다. 그 내려왔더니 이 풍경이 너무 이국적인 거예요. 뒤에는 설산도 있고 밑에 잔디밭이 깔려져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기분 좋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 출간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벤트는 뭐큰건 아닌데요. 저희 책 10권을 총 10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추첨 방식은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를 가장 먼저 남겨주시는 다섯 분께 우선적으로 책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메일 주소 남기러 지금 나가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총 10권에는 저희가 직접 메시지와 이름을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직접 읽어주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별로 첫 번째 이벤트에 비해서는 별로 끌리지 않는 이벤트인가요? 직접 저희의 목소리로 책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가보시죠. 고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오늘도 행복하니까. 잼송 부부 지음. 잼송 부부. 세계를 여행하며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부부 여행 크리에이터. 잼송 부부라는 닉네임은 재민의 잼과 송이의 송을 따서 지었다. 다들 잼송부부가 왜 잼송부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마다 재미이고 송이라서 잼송부부이고 또 이게 재밌게 살자는 모토를 담아서 지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아, 갑자기 튀어나오네. 책 읽는 여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재밌게 살자는 두 사람의 모토도 담겨 있는 의미 있는 이름이다. 남들과는 다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두 사람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지금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책 출판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은 여행을 살짝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래도 이제 곧 책도 출간했으니까 곧 이제 여행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행도 여행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부부가 되다. 이건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멘트? 잘 말 한마디만 해줘. 우리 결혼하자. 어? 뭐라고? 결혼하자. 재민의 폭탄 발언에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이게 그 말로 만졌던 프로포즈인가? 아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뭐라고?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응? 아니? 왜? 벌써? 응? 라는 물음표만 왔다 갔다 했다. 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재미는 대학교를 2년이나 남겨두고 있었으니 말이다. 만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했지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재민아? 결혼하자. 정말 미친 사람일세. 흔히 모범적이라 불리는 인생의 순서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착실히 저축해서 결혼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매우 이상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리 모범적으로 살지 못해 이상적인 인생과는 한참 멀어져 있음에도 어느새 이런 규정들이 알게 모르게 내 머릿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결혼은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한 이후에나 하는 것이라 여겼기에 무려 몇 단계를 뛰어넘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다. 게다가 요즘은 다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던데 설마 이 남자 엄청난 부잣집 아들인가? 몇 년 동안 봤지만 그건 아니었다. 아쉽게도 아니면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매력적인가? 더한 착각이 블랙홀로 빠지기 전에 이유나 물어보기로 했다. 왜? 왜 굳이 지금?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재민이의 대답은 정말 간단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으니까. 아우 웃겨서 못하겠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떡하지? 이걸 거절해야 되나? 그러다가 거절했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뭐 잘 만나고 있는데 너와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또 충격 먹어서 얘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다음으로 우선 이동을 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하다가는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당시 우리는 사는 곳이 달라서 오랫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에, 재민은 울산에 있었지만 우연이라면 우연이, 필연이라면 필연으로 오지탐사대라는 아웃도어 대회 활동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같은 팀 대원으로 만났다. 탐사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왠지 지금 연락을 안 하면 평생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연락을 했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런 이유였을까? 물리적으로 꽤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는 참 잘 지냈다. 너무 잘 지내서 탈이었다. 각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다 보니 서로 붙어있지 않아도 난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가기도 하고 재미는 히말라야가 좋다며 네팔에 혼자 가기도 하며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물론 둘이 만나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됐지만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미는 조금씩 느꼈나 보다. 이대로라면 함께가 아니어도 각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만날 바엔 결혼하자. 본인이 직접 말해주세요. 이렇게 만날 바엔 결혼하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경상도 남자 스타일인가?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행어가 떠올랐다.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야, 경상도 사투리 진짜 어색하다. 내 알을 낳아도 이런 느낌? 하지만 아마 지금의 나였으면 분명히 이랬을 거다. 이보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단순해? 야, 우리 지금 아직 대학교도 다녀야 되고, 나 지금 졸업하고 지금 취직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무슨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이 아저씨야. 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아저씨는 아니네. 이 사람아, 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소유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게 분명하다. 이런 대책 없는 모습까지도 다 좋아 보였으니 말이다. 여러분, 콩깍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콩깍지에 쓰이신 분들은 조금씩 한 번쯤 이렇게 한 번씩 벗고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콩깍지는 참 무서운 거랍니다. 나에게는 없는 특별한 모습이 그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대답했다. 결혼하자고. 아, 이때부터 문제의 시작이었네. 이때부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사실 나도 재민과 만나면서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왔다. 뭐 성격도 잘 맞고 좋아하는 것도 서로 비슷하고 뭐 대화도 잘 통했으니까 그저 아직 내가 계획했던 그때가 아니었을 뿐이다. 그런데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에이 뭐 돈이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는 거랬는데 지금부터 벌면 되지. 뭐 까이 거 돈 버는 것보다 나와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는데. 그 말에 공감해? 근데 하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재민이를 못 만났으면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고맙네, 이 아저씨.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묵은 걱정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아직 경제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에너지와 이 사람의 추진력이 만나면 뭘 해도 먹고 살 것 같다는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들었다. 결혼한다고 뭐 당장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네, 뭐 정말 콩깍지가 씌웠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런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오는 여학생이 있다면 저는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지금 재민이의 표정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결심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앞에서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을 해도 뒤로 가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미쳤나봐. 이거 뭐... 어떡하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남자친구가 결혼하지 않는데 어떡할까? 미쳤어? 왜 벌써? 야, 학교 졸업 안 했다며. 네 남자친구 부자야?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야. 등 걱정어린 시선과 부정적인 답변뿐이었다.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두 명 정도는 잘 살아보라고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결혼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새삼 이 세상 결혼한 사람들이 다 신기해 보였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상담한 친구들 모두 결혼을 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내가 상담소를 잘못 찾아갔나? 저 잘 읽고 있나요? 네, 다음. 그때까지 나는 결혼을 그저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법적으로 같이 사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결혼에는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았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아이 키울 돈도 필요하고 돈을 벌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하고 쓰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런 요소를 다 갖춘 부부가 있기나 한 걸까? 으흠? 으흠?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으며 안정적인 직업이 존재한다 한들 그 월급으로 당장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몇이나 되며 대체 얼마나 어떻게 벌어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까? 그 안정이란 게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정말 의문이 많은 첫 페이지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책 불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라고. 인간의 DNA에는 불안 DNA가 아주 오래전부터 심어져 있다고. 이 불안의 세계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결코 절대적 안정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리. 그래서 결심했다. 어차피 불안할 거 아예 불안의 늪으로 뛰어들기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동작이 많다 보니까 책을 자꾸 놓게 되네. 아무리 불안해도 혼자 불안한 것보다 둘이면 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다.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정말 혼자 불안한 것보다 둘이니까 덜 불안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둘이 의지하면서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뭐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쵸? 우선 저의 경우는 재민이와 잘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지? 네. 자기도 그래? 왜 자꾸? 아주 든든합니다. 저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우선 재민의 집. 재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의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이내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허락한다 해도 송인의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그랬다. 예상대로 우리 집에 갔더니 부모님은 뒤집어지셨다. 애가 줬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속도 위반이라도 한 줄 아셨나 보다. 그게 아니군.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안 돼. 그 이모티콘처럼. 안 돼. 안 돼.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그것들이었다. 아직 직업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재민은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어쩔 거냐. 경제적으로 힘들면 결혼 생활도 힘들어진다. 둘 다 직장을 잡고 안정되면 그때 결혼해라. 그야말로 짐작 그대로인 부모님의 대답이었다. 자식 가진 부모들이 다 그렇듯 자식이 고생하면서 살길 바라진 않으신 거다. 결혼 생활 27년차의 결혼 선배로서 결혼이란 건 그저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란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엄마는 조용히 속삭였다. 반대한다고 몰래 혼인신고 하보면 호적 파버릴 줄 알아? 안 되면 되게 하라시게 내 방식을 이미 꿰차고 있는 엄마의 성공격이었다. 계속 반대하시면 그러려고 했는데 들켰다. 그런데 엄마 그거 알아? 혼인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호적이 파지는 건데. 쩝쩝쩝. 하지만 이렇게 차마 말하지는 못했다. 결혼한다고 할 거면 더 이상 재민이를 집에 데려오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불굴의 의지로 3개월 뒤에 또 찾아가고 6개월 뒤에 또 찾아갔더니 결국 부모님은 잘 살아보라며 두 손 들 발 다 드셨다. 재민 찾아올 때마다 정말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이걸 어찌해야 되나. 한 번은 네팔, 그때 원정을 같이 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네팔에서 난 히말라야 산삼을 하나 이렇게 담아서 요만하게 해서 산삼줄을 직접 담가왔어요. 저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아 산삼줄에 어? 하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고는 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저희 또 이제 찾아갔죠.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땐 정말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부모님께는 지금 보니까 좀 죄송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 결혼 잘했는데 왜 지금? 네, 아 지금은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와 니네 안 만났으면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렇죠.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치. 좀 그치, 자기? 네. 피곤해 보이네? 그랬더니 부모님은 결국 잘 살아보라며 두 손 두 발 다 드셨다. 이 정도 끈기와 배포면 얘네들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셨던 걸까? 2015년 4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말이 신혼여행이지 일반적인 신혼여행과는 많이 달랐다. 호화 리조트에서 묵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그런 인생의 한 번뿐인 짧고 굵은 화려한 신혼여행이 아닌 텐트에서 자고 직접 밥해 먹는 길고 가느다란 여행이었으니까. 그래도 신혼여행이긴 신혼여행이었다. 신혼에 떠나는 여행이니까 신혼여행이죠. 맞죠? 결혼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별탈 없이 부부가 되었고, 여행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잼송 부부라는 닉네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재민의 잼과 송이의 송을 따서 지은 건데 읽으면 잼송, 재밌송, 재밌어로 들려서 재밌게 살자는 우리의 인생 모토도 담긴 의미 있는 이름이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말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출발하는 우리를 보며 부모님이 말씀하셨다. 인생 뭐 있어? 재밌게 살아! 끝입니다. 이게 저희의 첫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패기가 엄청났네요, 정말. 와, 패기 있는 남자. 박수 칩니다. 정말 패기왕 타이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 뉴질랜드로 처음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신혼여행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책을 보시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의 오늘 이벤트 재미있게 보셨나요? 첫 번째 이벤트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견도 많이 댓글도 남겨주시오. 남겨주세요. 책 받으시고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평점 별 5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개요. 아, 네? 별 10개 만점이요. 10개 만점 중에 5개 안 되고요. 10개 만점 중에 꼭 10개 남겨주시고 재미가 없으셨다면 솔직한 의견과 개선되어야 될 점도 달아주시면 저희도 반영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읽어주는 여자는 혹시 반응이 괜찮다면 다시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송이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화에 다시 만나요. 안녕.